75분을 책임지고 있는 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냥 수요일을 모시고 한다 그래요. 근데 사실 2013년 정도 네, 그때 좀 잘했던 것 같고 14년도부터는 조금 주춤? 많이 주춤하죠. 근데 의외로 차가운 어떤 편안한 표정으로 네. 예, 독설 포인트를 잘 짚는 것 같아요. 역시는 네. 약간 독설이라기보단 좀 저희들 사이에서는 진상으로 좀 통해요. 진상? 진상? 진상 쪽으로 좀 약간 통해요. 어. 국내 최초 한번. 진상돌. 진상. 어쨌든 이 험난한 연예계 우리보다 가장 두껍고 특색을 일으키면서 너랑 친구가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이죠. 늘 고맙고 사랑한다, 여러분. 진상인가요? 아, 진상은 또 따로 있어요. 진상 캐릭터는 진상 누구예요? 진상 누구예요? 진상 여우기라고. 여우기, 여우도 왜? 여우는 왜 진상이에요? 여우 같은 경우는 막내예요. 규현 씨랑 동갑이에요. 맞아. 근데 그런 경우에 연습할 때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, 야, 빨리 좀 하자. 자기보다 다 형이에요. 자기가 막내인데 거기에서 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단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빨리 좀 하자 하는 약간 예, 예. 제가 단, 그럼 단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막 외치는 듯한 아 좀 잘 좀 줄 좀 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형들이 쳐다보게 되지.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.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. 확실히 그 제가 비운 2년 그 시간 동안 입이 트이는 건 확실합니다. 은현 씨 근데 포토샵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? 형님 식상이 레벨도 안 친하잖아. 가장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기예요. 오.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작가님만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. 여기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. 컨셉이야. 근데 지금 이렇게 여린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슈즈네 숨은 독설가라고. 아 맞아요. 독설가 있었어요? 네, 규현은 못지않다. 불마. 깝. 그리고 독설. 진상. 이런 캐릭터를 다 썼어요. 아니 내 것 진상? 진상? 내 것까지도. 장난 아니에요. 네. 지금 우리 은혁군은 뭐 들어봤어요? 우리 은혁군한테. 독설. 저는 일단 뭐 항상 외모 지적은 일단 뭐 항상 받고 있고 못생겼다. 그걸 우리, 아, 대놓고 얘기해요? 우리 엄마 앞에서도 하니까. 진짜 대놓고? 네. 형 진짜 못생겼다 막 이렇게요? 어머님 은혁이 형 못생겼죠 솔직히.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. 뭐래요 그럼 어머니? 엄마가요?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. 네. 뒤에서 하면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? 아니 너무 주관적이시니까. 우리들한테도 좀 해줄 독설 있어요? 오늘 방송 보면서? 대포권 씨는 어떻습니까? 아 근데 잘 몰라요 제가. 아 이렇게 나왔어. 제가 와 이게 나왔어. 잘 몰라요. 제가 잘 몰라서. 야 아프지도 무슨 게 눈물이라냐. 형을 잘 모르는 거지? 그지 여우가 형을 잘 모르는 거지? 아니 아까는 대기실에 되게 아는 척을 하시길래. 아 그래. 누구? 아니 누구시지? 계속 희철이 형 얘기하고. 누구시지? 매니저인 줄 알았어.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아 저분 저분. 근데 네, 여우 씨를 보니까 네. 조금 더 본인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 근데 저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간 아이돌을 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내가 돋보일 필요는 없다. 야, 여기서 한 아이돌을 디스한다. 여기서 한 2, 3 정도만 보여주고 10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거. 아 사실 주간 아이돌 제가 너무 나오고 싶은 프로그램 같고. 뭐야? 왜 왔다 갔다 해? 이상해. 세레데. 이상해요 이렇게. 그러니까. 아니 또 너무 이렇게 디스하는 분위기 아니니까. 은혁이가? 아니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. 네, 카리스마 있어요. 이거 웃기네요. 카리스마 있습니다. 느낌이. 아니 저게 더 잘생겼어. 아니 사진 찍을 때 눈 초점을.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형님이 이특씨입니까? 맞습니다. 망설임도 없었어. 이 형씨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? 희철이요. 간 없는 요리 잘하잖아요. 이게 뭘? 작! 간이 잘하는 요리 작! 얘가 그 노래 펑펑을 잘 불러요.
아니, 제대로 살기가 뻥뻥. 약간 바다 코끼리답지 않아? 봐봐, 혜영아 봐봐. 야, 괜찮아. 아, 진짜. 봐봐. 어, 무슨 소리야. 아니, 쌍꺼풀 했는데 너무 잘못됐어. 쌍꺼풀이 너무 짙게 됐어. 어디서 했어? 언제 한 거야? 알려드릴게요. 제가 그 얼굴 라인. 아 너가 말하지 마. 무슨 포인트야? 위 라인이에요. 그리고 코도 되게 짧게 생겼어. 짧게. 예, 그렇게. 네. 아 지금 반대로 부각해 주. 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게. 아니요. 아니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. 약간. 아니야. 너 봐봐. 그래서 3시 55분인 거야. 그럼 진짜로? 어. 3시. 대마. 어 맞아. 3시 어 55분. 넘어. 아. 어. 샤오샹샹우. 어. 나오 샤오. 어떻게 나? 완샹. 어떻게 나? 완샹. 어. 타양. 태양으로 알지 있어. 언제 알지? 엄마 타야. 쌍꺼풀 누구 생각하고 싶어요? 아 제가 쌍꺼풀이 없어서 신동 씨고. 아 전 창피했어요. 왜요 왜? 가뜩이나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제 목소리를 제가 그 헤드폰으로 듣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네. 어, 어색해가지고 녹음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아, 어색한 거예요? 못해서 그런 거예요? 둘 다예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아, 굉장히 제가 계속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못했어. 뭐라고? 아 근데 진짜 너무 못했어. 누가? 특이요. 가장 그래서 기억에 남는 못한 아니 너무 별로예요 다. 你要不要一个好一点的是哪一个？啊，太难。不行，真的没有。啊，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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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몰랐어. 아, 몰라. 말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. 귀현아 왜 가만히 있어? 여러분. 에이, 야, 임마! 야, 임마! 그럼 임마! 아무래도 데뷔한 지 10년 됐고, 이거 워낙 돈독하고,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좀 티격태격 하잖아요, 형제도. 네. 아, 그쵸. 그런 거 없어요?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보면 형들이 좀 많이 싸워요. 아, 누구라고? 저희 형들이 셋인데. 이게 얼굴이에요. 고래와 가오데스. 가오! 메데스까? 눈. 네. 네. 이게 좀 멀죠, 눈이, 미간이. 도메가 하나를 동해상. 하나를 때리는데 동해상 데스. 규현도 만들어 볼까요? 아, 규현 뭐 作ってみ 미요까? 어. 규현 산 뭐 作ってみ 미르. 규현. 아니, 다시. 뭐 1회. 규현와 하이. 규현 산와 좀 붙어 있어요. 비교하지 마세요, 지금. 왜 그러세요? 안 되겠다, 댄스 배틀 가야 되겠다, 댄스 배틀. 일영 씨. 6위. 6위. 누구 하지? 자, 자, 아니 진짜. 자, 자. 자, 자. 아니, 하지 마세요. 이게 시원 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. 저는 10cm 차이가 나거든요. 어깨 동무를 해요, 저를. 맞아. 더 작아 보이게. 야, 그거 안 되지. 찔리는. 성민 씨. 저 려욱이요. 그다음 형은. 뭐 려욱 씨. 아니 우리. 아 나도요? 이거 뭐지 약간 이미. 이미 죽었어. 이미 죽었어. 가만하게. 이미 죽었어. 나 죽으면 이득 지금. 이거 봐 이거 봐. 나 다음에 이득이야. 봐봐. 그럼 팀별로. 그럼 그렇게. 나 시민이야. 내가 누가 맞추냐고. 어? 이득. 이득 씨 누굽니까? 나 려우. 잠시만 여러분 죽일지 안 죽일지 최후의 변론 10초 드립니다. 나를 지금 색표를 정한 사람이 다 마피아면 그 사람 누구야?
일로 와. 나도. 한 명 봐도 누구야? 이 셋 중에 마피아가 있고 난 시민이야. 오케이. 잘 기억해 시민들. 이 세 명. 다음에 지켜야 돼. 알겠지. 왜냐면 얘가 마피아인데 날 죽였어야 돼. 죽였어야 돼. 어. 근데 형, 내가 실수할 리는 없잖아 지금 여기서. 왜 살렸어? 어,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날 죽였어야 되는데. 고맙다고 해야지. 아니 내가 시민인데. 아니 그 아니 같은 시민. 아니 나는 너를 마피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 왜 나를 찍어 그럼 형이. 넌 나 아니야. 해. 나를 찍어. 이상해. 최후의 밸런 10초.